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슨 7, CO2 in Global Warming 교과서는 141쪽 본문 독해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Reading 타이틀은 Do We Really Know About Global Warming? 우리가 정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당연히 topic은 글로벌 워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글을 한번 listen carefully 해볼게요. Do we really know about global warming? Don't burn your kid's future. It's your house. Don't damage the roof. Have you ever heard of these phrases? These are about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has become a very familiar word to us. So we all think we know about global warming. But do we really? Let's find out how much we know about it. If you visit our website, you will see several questions that will test your knowledge on global warming. Now, click on our site. 자, 되셨죠? 요거는 이제 우리 본문의 introduction part가 될 겁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지금 오후 11시 40분이네요. 피곤하지만 쌤이 지금 오늘 거꾸로 수업 그 축제 부스 참여로 좀 늦었습니다. 우리 반 몇몇 친구들과 3반의 지우랑 지연이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쨌든 강의 시작할게요. The 타이틀을 아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나요? 고요. 자, 일단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자, 너의 아이들의 미래를 don't burn 뭐 하지 마세요. 명령문이네요. 태우지 마세요. It's your house. 그것은 당신의 집입니다. Don't damage the roof. 역시 명령문이네요. 뭐 하지 마세요? 해치지 마세요. 그 지붕을. 굉장히 좀 심오한 메시지다, 그쵸? 당신 아이들의 미래를 태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집이고요. 지붕을 태우지 마세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오한 프레이즈네요. 자, have you ever heard? 현재 완료네요. have, pp이고요. ever은 이제 경험을 강조할 때 써요. 뭐뭐 한 적이 있느냐라는 의미고, 현재 완료 중에서도 경험의 의미네요. 그리고 heard of something 하면 무엇을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phrase는 글귀, 뭐 문구라는 뜻이죠. 이 글귀들에 대해서 이 글귀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These are 이것들은입니다. About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것입니다.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는 has become 되어 왔어요. A very familiar word 매우 familiar은 친숙한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친숙한 단어여 왔어요. To us 우리에게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도 has become에서 has pp 현재 완료가 쓰였고요. 여기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친숙한 단어가 되어왔다가 자연스러우니까 계속의 의미로 쓰였네요. So 그래서 너무 친숙한 단어라 we all think 우리 모두 생각해요. We know about global warming.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think 뒤에 명사절 대시 생략이 되었겠네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한다. 이렇게 돼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묶어주는 대시 생략이 됐겠네요. 컴마, but 그러나 do we really know about global warming? 정말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Let's find out. 한번 알아봅시다. How much we know about it? 얼마나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If you visit our website, 우리 웹 주소를 방문하시면요. You will see. 여러분은 볼수 있을 거예요. 알수 있을 거예요. Several questions.
several은 몇몇에란 뜻이죠. 몇몇 질문들을 어떤 질문인지 보충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대시 왔는데요. 당신의 지구 온난화에 관한 지식을 시험하는 몇몇 질문들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that 뒤에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왔으니 주어를 얘가 대신하는 거니 주격 관계 대명사가 올 오, 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수 있고요. 선행사가 several questions니까 that을 대신 쓸수 있는 건 which가 올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knowledge 뒤에 knowledge about, knowledge on something 하면 무엇에 관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Now click on our site. 이제 우리 사이트 한번 클릭하세요. 명령문이죠? 자, 몇분 남았지? 자, 오늘 일단 첫 페이지 한 페이지씩 끊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